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곧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벌써 D-100일이 지나고 9월 모평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자, 9월 모평을 앞둔 우리 풍만이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9월 모평을 앞두고 뭐 예비 수능이다, 9월 모평의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뭐 이런 말들로 우리 풍마이들 더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이런 풍마이들에게 9월 모평을 보기 전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나의 상황에 약간 빗대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우리가 지난 6월 모평과 같이 뭐 N수생까지 보는, 그러면서 현재 이제 전국의 내 위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 그리고 평가원에서 출제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들이 우리 풍마이들을 더욱더 긴장하게 하고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가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합니다. 지금 말하는 어떤 내가 말하는 상황들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풍마이들, 요즘 장풍이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장풍이가 뭐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활동량도 줄어들고 운동도 많이 못하니까 살이 엄청 쪘어요. 그래서 장풍이가 요즘 최근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다이어트하는 풍마이들 혹시 이런 거 있잖아. 뭐냐면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뭔가를 막 확인하고 싶죠. 뭘 확인해? 몸무게. 몸무게를 막 재고 싶잖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뭐 몇 그램 빠졌나 뭐 기대하면서 맨날 몸무게도 재보고 막 배도 만져보고 뭐 거울로 보면서 얘들아 막 살도 찝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나만 그래? 나만 그랬어? 거기다가 몸무게만 재봐? 요즘은 얘들아 체성분 분석기라고 해서 막 인바디 같은 걸 딱 재가지고 뭐 지금 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는지 뭐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지 이런 거 막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인바디 결과를 보고, 아,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또는, 근력이 너무 빠졌어. 그럼 식단에다가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하고 운동량을 좀 더 늘려볼까?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현재 내 몸의 상태를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인바디 같은 걸 재러 갈 때 보면 진짜 평상시에 식단 조절도 되게 잘했어. 뭐 운동도 제대로 근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식단도 잘 안 했고 막 운동도 잘 안 하면, 아니 측정기가 올라갈 때 얘들아 죽기보다 더 싫잖아. 그런데 또 내가 정말 막 단백질 위주로 식단 관리를 했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주에는 나중에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막 기대가 되고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고 아주 기세 등등하게 그냥 탁 인바디 기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쌤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우리 풍마이들이 지금 9월 모평과 똑같지 않다, 당연히 뭐 그런 중압감과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장풍의 이런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이 그래도 지금 9월 모평을 앞두고 있는 우리 풍마이들의 상황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풍마이들에게 해드려봤습니다. 자, 9월 모평을 앞둔 풍마이들 중에는 준비가 잘 안 되어서 마치 단두대에 오르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풍마이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말 지존력, 지구력, 지속력까지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온 풍마이들이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풍마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풍마이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 D-Day가 9월 모평이 아니죠. No.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과정이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잘 얻기 위한 확인 작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표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번 9월 목표로 잘 점검을 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것이죠.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우리 꿈애들! 너무 부담을 갖지 말자 이거죠. 장풍이가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다이어트 중에 뭐 내가 근육이 아닌 뭐 지방만 잘 빼고 있나 확인하는 것, 그런 인바디를 측정하듯 우리 꿈애들 9월 모평 시험은 내가 수능을 앞두고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 잘 나아가고 있나를 제대로 마지막으로 확인은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능 전 인바디 검사와 비슷한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실력을 모두 다 발휘하는 것! 만약 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거나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가 안 좋았다거나 이런 시험에서 내 기량을 모두 펼치지 못하면 그래서 받은 결과는 정확한 9월의 모평, 정확한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는 얘들아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나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 될지 계획을 세운 다음 수능 그날까지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완벽한 실력 발휘를 위해서 장풍이는 9월 모평 대비 장풍 모의고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평가원의 최신 출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자료들만 고르고 고르고 고르곤졸라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하도록 정말 좋은 퀄리티로 양보다 진로 승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이들 지금부터 9월 모평 모의고사 문제를 꼭 다운받은 다음에 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자. 시간 체크도 해보고 OMR 카드도 한번 작성해보면서 실전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틀린 문제 또는 헷갈렸던 보기들을 모아서 해당 개념을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9월 모의고사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풍마이들,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이 우리 풍마이들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능 그날만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장풍이도 보면 수험생 시절에 정말 이거 수능 망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장풍이가 마음 편하게 먹어라 해도 당연히 9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고 긴장되고 부담감이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꿈아이들, 9월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용도로 중요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수능을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만 중요함을 느껴봅시다. 지금 9월 성적이 여러분들의 최종 성적은 아니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중간 점검이니까 딱 그 정도까지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국의 풍만 여러분들은 잘해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지치지 말자. 우리 풍마이들의 목표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장풍이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목표 대박나자! 파이팅!